오늘 의원총회는 정책의총입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또 앞으로 선거법 협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당내 굉장히 큰 견해 다른 견해들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가 우리 당의 기본 입장과 또 우리 당 밖에 다양한 견해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최소한 몇 개의 줄거리를 갖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종석 국방장관 탄핵을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진행해 오던 중에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또 인사를 단행했는데 후임 인사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사를 내정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탄핵 문제는 사실 일제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런 이제 상황의 변경이 생긴 이 현실에 대한 문제와 이번 개각에 대한 얘기를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한번 더 듣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밖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단식이 15일째입니다. 건강이 이제 정말로 걱정스러운 단계에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식을 중단하고 더큰 싸움에 대비하자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